안녕하세요. 충컴집입니다. 이번 시간에 뭘 할 거냐면은요. 데스크탑 PC에 있는 윈도우를 SSD에 똑같이 카피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500기가인데 정품 윈도우 들어가져 있어요. SSD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 윈도우를 다시 깔게 되면 정품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쓰던 프로그램도 고스란히 다 옮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뭐 고스트라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있기는 한데요. 저같은 경우 그냥 윈도우 복사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SSD 뜯어갖고 연결해야 되겠죠. 연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SSD 120기가고요.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SATA 케이블이 따로 준비를 제가 안 해놨어요. 없을 때는 이렇게 C드럼 있잖아요. C드럼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C드럼에서 뺀 거를 바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재부팅해야 여기 SSD가 인식이 되는데 재부팅 없이 그냥 갈게요. 어차피 프로그램 깔게 되면 켜져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시고요. 조심조심 작업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일단 연결은 끝났습니다. 여기 윈도우가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이건 지금 뜯은 새거 SSD고요. 본격적으로 PC화면 가서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화면으로 왔고요. 일단 지금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한글, 엑셀 뭐 이런 게 고스란히 깔려져 있는데 고스란히 복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일단 구글 검색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글 검색창으로 왔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검색하시냐면 테라바이트 포 윈도우즈라고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검색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화면 나왔네요. 여기 나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쓸 프로그램은 요거거든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하셔도 되시고 실행하셔도 되시는데 방화벽을 한번 끄셔야 돼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기 보안 여기 지금 바이러스 위험 방지가 있었는데 설정 변경 들어가서 실시간 보호를 꺼주셔야 윈도우 10 같은 경우 설치가 이상 없이 잘 됩니다. 껐고요. 실행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화면 뜨는데 다음부터 눌러주고요. 무조건 다음 눌러서 설치하시면 되세요. 자, 설치 진행 중이고요. 좀 기다려 볼게요. 사이트는 필요 없으니까 꺼주고요. 이렇게 되면 재부팅 하라고 나오는데요. 아까 하드디스크 연결했는데 저기 하드디스크 아니 SSD 연결했죠.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재부팅 되면 인식 될 거니까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재부팅이 된 상태고요. 재부팅이 되고 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나가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가 잘 된 모습이고요.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같은 경우에는 무료 프로 그램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되고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예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쓰시면 되시는데 그냥 뭐 요거 뭐 설치 간단하고 뭐 30초 정도만 기다리면 되니까 지금 요거를 선택을 했어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백업도 있고 뭐 이랬는데 카피를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시는 게 하드 첫 번째 윈도우 깔려져 있는 게 어떤 하드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 500기가 C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500기가 클릭해 주고요. 이걸 카피를 할 거죠. 다음 카피 대상이 어디냐 SSD죠. 웨이턴 디지털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괜히 어둡지 않게 또 SSD를 처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자료 다 날리고 몽창 다 날리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되시고요. 첫 번째는 윈도우가 깔려져 있는 하드, 두 번째는 SSD 이렇게 하신다. 다음 버튼 눌러줄게요. 스타트. 자, 이렇게 되는데 스타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이게 SSD 대 SSD 복사를 뜨게 되면 한 5분에서 7분 사이면 윈도우가 다 카피가 되고요. 지금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이제 SSD로 윈도우 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좀 오래 좀 기다려야 되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된 모습이고요. 얼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이 상태에서 PC PC를 종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졌고요. 꺼졌으면 한번 요거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빼놓은 상태고요. 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제대로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쓰던 윈도우 고스란히 복사가 잘 된 모습이고요. 인터넷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 들은 모습이죠? 아, 너무 잘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쓰던 프로그램까지 고스란히 다 옮겨져 왔습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